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채널에 따른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유튜브의 채널도 삭제하고, 그다음에 채널에 따른 계정을 유튜브 계정, 즉 구글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의 그 계정은 아이디는 구글 계정 아이디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 위에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프로필 사진 있죠. 이 프로필 사진을 터치합니다. 사진을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채널 이름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화살표를 터치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현재 이 채널이 계정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골뱅이 gmail.com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튜브의 채널은 구글의 아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여기 되어 있고 이 채널 속에 이 계좌 속에 석송 랜드도 있고 뮤직 카피라이트라는 채널도 있고 석송 브랜드 계정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전체를 다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저것도 이제 다른 계정 밑에 보세요. 다른 계정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계정이 또 있어요. 여기도 계정이 지메일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구글 계정입니다. 여기에 이런 계정이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채널은 현재 구독자가 4,550명 있는데 이와 같이 두 개가 있을 때 어느 하나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구글의 유튜브의 계정, 그다음에 구글과 유튜브의 계정 같은 게 이렇게 두 개인데 이것을 삭제하고 싶어요. 이렇게 계정이 두 개 있을 때 어느 하나를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려고 할 때는 유튜브 앱에서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앱으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구글 앱을 찾아서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계정을 확인했죠. 그래서 구글에서 그러한 계정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구글 앱으로 가야 됩니다. 구글 터치했습니다. 구글 터치하면은 이 위에 로그인을 하면요 이와 같이 자기 프로필 사진이 생겨요.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터치합니다. 구글에서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요 부분이 있어요. 요것을 터치하면은 자기 자신이 가입한 구글 계정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계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어요. 없애려고 하는 계정을 여기에서 터치를 합니다. 툭 터치해요. 자, 그러면 없애려는 계정이 저 위에 보세요. 계정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터치를 하겠어요. 프로필 사진을 터치합니다. 자, 툭 터치해요. 터치한 다음에 그것의 지금 현재 이렇게 계정이 아이디 gmail.com 해가지고 아이디가 지금 보이잖아요. 구글 계정 관리를 터치합니다. 구글 계정 관리를 터치하세요. 터치하면은 여기에 채널 이름도 보이고 구글 아이디도 여기 보입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홈이 있고 개인정보가 있고 데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뭐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왼쪽으로 밀면요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데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보안도 있고 뭐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이것을 터치합니다. 삭제하려면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계정 삭제라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항목이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갑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쭉쭉 내려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여기서 데이터 다운로드 및 삭제가 있네요. 이것도 계정 삭제는 아니죠. 그래서 더 밑으로 내립니다. 옵션 더보기 터치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구글 계정 삭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그 구글 계정 아이디와 거기에 따른 채널 모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를 하겠어요. 여기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했어요. 구글 계정 삭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구글 계정 삭제로 이렇게 그걸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해놨고 여기에는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내 데이터를 다운로드 미리 다운로드를 하고서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요 주의 깊게 읽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모든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계정에 따른 콘텐츠가 내용에 따라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결제센터,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다운받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도 다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 계정이 해지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해서 여기 사각형 있죠? 사각형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툭 터치하면 되겠죠? 이거 터치를 하세요. 다음에, 연관된 이 지메일도 삭제됩니다. 현재 지메일에 438개가 삭제된다, 앞으로. 지금 이게 438개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페이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과 함께 한 건의 유료 구독이 있어요. 제가 앱을 하나 구독한 게 있어요. 그것도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브랜드 계정도 삭제되고요. 브랜드 계정이 삭제된다. 가능한 계정은 이것도 삭제된다. 여기 현재 제가 5,000명 정도가 있어요. 구독자가. 다음에 이게 연결된 채널도 삭제돼요. 유튜브에. 구글의 계정을 삭제하면 연결된 계정도 유튜브의 채널도 삭제됩니다. 다음에 그 외에 뭐 여기 보면 연락처라든가 쭉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본인은 모든 미결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청구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 특정한 상황에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여기도 이걸 체크하고, 밑에 이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 구글 계정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서 밑에 있는 계정 삭제를 하면은 계정이 삭제됩니다. 계정 삭제를 터치하면은요, 그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계정 삭제 이것을 누르면은 계정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튜브의 계정, 즉 유튜브의 계정, 구글의 계정과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